분노를, 자만심을 버려라.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라.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뇌조차 가까이 갈 수 없나니 그는 그 자신의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. 저 질주하는 마찰을 정지시키듯 폭발하는 분노를 제압하는 사람. 그는 진정한 마부다.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말고삐만 쥐고 있을 뿐 성난 말들을 정지시킬 수 없나니 진정한 마부라고 부를 수 없다. 사랑으로 분노를 다스려라. 선으로 악을 다스려라. 자선으로 탐욕을 다스려라. 그리고 진실을 통해서 거짓을 다스려라. 진실을 말하라. 분노에게 너 자신을 양보하지 말라. 달라면 줘라. 이 세 가지의 실천에 의해서 그대는 저 신의 나라에 가게 된다. 그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려가는 저 현자들. 그들은 니르바나, 저 영원의 언덕으로 가고 있다. 고뇌조차 닿을 수 없는 그곳으로. 잠든 이 밤에 홀로 깨어서 내면의 등불을 켜고 있는 이. 그는 니르바나 저 새벽을 보고 있다. 무지의 긴긴 밤은 이제 그에게서 영원히 가버릴 것이다. 침묵 속에 있어도 비난을 받고, 말을 많이 해도 비난을 받고, 말을 적게 해도 비난을 받나니 이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여기 단 한 사람도 없다. 비난만 받는 사람, 칭찬만 받는 사람, 이전에도 없었고, 이후에도 없을 것이고, 지금 현재도 없다. 이 사람은 현명하다. 지혜와 덕이 있고, 그 행동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. 현명한 이에게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, 그를 누가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? 그는 황금의 정수와 같아서 저 신들마저도 그를 찬양하나니. 보라, 그대 육체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보라. 다스려라, 그대 육체를 지혜롭게 다스려라. 하지 말라. 이 육체를 너무 속박하지 말라. 사용하라. 이 육체를 지혜롭게 사용하라. 보라. 그대 혀 속에서 들끓는 이 분노를 보라. 다스려라. 이 혀를 지혜롭게 다스려라. 하지 말라.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. 사용하라. 이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라. 보라. 그대 마음 속에서 들끓는 이 분노를 보라. 다스려라. 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려라. 하지 말라. 이 마음을 너무 억압하지 말라. 사용하라. 이 마음을 지혜롭게 사용하라. 이렇듯 자기 자신의 몸과 혀와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려 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이다.